코믹한 영화인 줄만 알았는데 의외로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눈꽃에서 역시 너무 즐겁게 봤어요. 연출도 너무 좋았고 캐스팅도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. 중청도사 트리가 되게 좋았습니다. 송새벽 친구분들이 재밌었어요. 고향 친구들 느낌이어가지고 기억에 남아요. 라비아 씨가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. 여긴 내 구역이니까. 임홍수 씨 팬인데 코믹적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.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역인 것 같아서 좋았어요. 다 같이 온 가족이 보기 좋은 영화 같아요. 재미나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드라마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스릴도 있는 잔잔한 감동 그리고 큰 웃음이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. 컴백홈 화이팅! 컴백홈 화이팅! 컴백홈 화이팅! 컴백홈 화이팅! 컴백홈 화이팅! 컴백홈 화이팅! 화이팅! 벗어 알바 20억이요! 며칠 신용만 하면 돼! 보람이 한 마리 튄 것 같은데? 뭐야 저 두지는? 내가 우리 입으로 이 조직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!